산업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완성차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부 완성차 노조들이 파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이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한국GM 노조가 최근 전체 조합원 7,700명을 대상으로 쟁여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90%가 참여해서 찬성률 80%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서 회사 측과 교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GM노조는 지난달 초에 기본금 월 12만 원, 통상기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적자 상태에서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면 르노 삼성차의 노사 역시 지금 임단협 협상이 좀 결렬될 분위기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사측과 이미 네 번의 임단협을 위한 실무 협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5차 교섭을 가진 뒤에 임단협 결렬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노조는 그 결렬의 이유로 사측의 교섭 지연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조 가입 찬반 투표를 통과시키기 위한 그래서 강경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르노 삼성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르노 본사에 XM3 유럽 물량을 한국에 배정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